안녕하세요. 성우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마늘 심은 곳인데, 이 마늘을 쇠둑sing이를 심었습니다. 근데 일부는 이제 양파도 심고 그랬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부직포를 이제 덮어주시는 분들 계신데, 저희는 이제 오늘에서야 덮게 됩니다. 내일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덮지를 못했는데, 영하 7도면 이제 날씨도 춥고 그래서, 오늘 이제 작년에 썼던 하얀 부직포를 쭉 피고서 이제 핀을 꽂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정 육종 마늘도 같이 심어가지고 이쪽도 일찍 심어서 좀 낫습니다. 이쪽이 이제 홍산 마늘인데 저쪽 가시는 양파도 심고 시금치도 심고 저쪽에는 이제 장렬 대파도 심었습니다. 도야 마늘도 심었고 주아씨도 이제 다시 뿌렸습니다. 뿌려서 이거 뭐 부직포 덮는 건 어렵지 않고 그냥 부직포를 한겹쭉 피고서 핀으로 다좀 꽂으시고 또 바람에 펄렁펄렁하면 자꾸 이제 핀이 기어 나오니까 이제 돌로 좀 누르시면 더 좋고 아니면 고추 때 지주했던 거 그걸 가로 이렇게 드문드문 눌러 넣으면 봄까지 날아가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원래 이제 홍산 마늘을 일찍 심었으면 지금 이거보다 더 컸을 텐데 이제 10월 1일 날 심어가지고 작년보다 15일을 늦게 심었더니 작년보다는 조금 이제 마늘이 덜큰것 같습니다. 근데 뭐 홍산 마늘 들깨 한번 털고 심으신 분들은 이제 아직 나지도 않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 마늘이나 양파나 뭐 대파나 이게 덮은 거하고 안 덮은 거하고 엄청 실험을 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부직포 반드시 덮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렬대파가 워낙 날씨가 춥고 그래서 올해 많이 죽어가지고 이제 올해 이 하얀 부직포로다가 지금 저기도 덮으려 저 장렬대파도 덮고 양파도 덮어보려고 합니다. 시금치는 뭐 덮으셔도 되고 워낙 추수에 강하니까 상관없는데 봐서 시금치도 한번 조금 덮어보려고 합니다. 그래 이제 한정 육종 마늘은 지금도 막 나고 있고 이건 빨리 나는 게 아니라 근데 홍산 마늘은 거의 지금 한 80, 90%는 다난것 같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이렇게 덮어주면 내년 3월에 이제 해동되면서 이거 벗기고 이제 퇴비를 좀더 뿌려주시던지 아니면 이제 비료를 비운다 할때 비오기 전에 이렇게 뿌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가을에 심은 마늘, 그다음에 장렬 대파, 장기 저장 양파 네 가지, 시금치 모종 이렇게 월동 준비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덮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